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에 제가 21의 코첼라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저도 그때 21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막 찍은 기억이 있는데, 일부 구독자분들이 밀리가 코첼라에서 공연한 리액션 비디오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밀리가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굉장히 그것도 쇼킹한 뉴스였죠. 아마 코첼라 무대에 어떤 아티스트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티스트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밀리는 이제 태국을 넘어서 월드와이드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가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태국의 한정에서 인기를 얻는 가수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코첼라 라인업에 올라갔다는 척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첼라에서 밀리가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영상들 보면 뭐 저작권 때문에 이게 많이 차단당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좀 노력을 좀 트라이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도 밀리의 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밀리의 코첼라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공연이에요. 지금까지 아마 밀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가 될 겁니다. 코첼라는 이게 보통 공연이 아니니까. 봅시다. 와. 야. 야. 근데 제가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 때문에 어쨌든 태국인 멤버의 리사가 코첼라 무대에 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리사가 올라간 게 태국 아티스트가 올라간 게 두 번째인가요? 아, 이게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야, 더 이뻐졌어. 나이도 어린데 벌써 코첼라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밀리의 음악 커리어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아시안 여성 래퍼 중에도 이런 작은 몸에서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밀리가 잘 보여주는 거야. 야, 긴장 안 한 거 같죠? 예. 네. 참고로 저는 이 퍼포먼스에서 제일 멋있었던 게 미러미러 때였을 거예요. 아, 이거지. 진짜 저도 미러미러를 가끔 듣는데, 밀리의 벌스는 진짜 캐치한 플로우들이 많았어요. 야, 이 벌스가 좋았던 게 태국어 특유의 억양이 있는 랩 플로우도 좋았는데다가 그 플로우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캐치하죠, 진짜.
그 구절을 들을 수 있겠다. Maybe. 오. 야, 장난 아니다. 게다가 혼자서 이 엄청나게 큰 무대를 지배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대단한 거야. R, R. Yes, we are. R, R. 우! 아. 미쳤는데? 아, 저는 이거 곡에서 다음 곡으로 막 이어질 때 편곡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우! 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막 밀리의 히트곡들이지만 확실히 코첼라에서 보는 느낌은 많이 달라요. 아하. 확실히 긴장을 안 해. 오! 사실 이 곡도 그 밀리의 히트곡인 썹당 그거잖아요. 근데 코첼라에서 보는 느낌은 확실히 달라. 요. 저는 예전에 이거 퍼포먼스를 한국음악 시상식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잘한다. 뭔가 여기 라인업들 보면은 진짜 화려해서 눈부시잖아요. 근데 밀리가 주눅이 안 들어.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짧은 시간이라서 메들리식으로 이렇게 셀리스트를 짰나 보다. 솔직히 여기 한국 아티스트들 라인업들도 있어서 기분 좋았는데 밀리가 있었던 것도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저도 밀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어왔지만 밀리라면은 코첼라 같은 무대도 충분히 성공시킬 것 같았어. 나는 제가 여기서 무슨 특이한 퍼포먼스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BPM을 막 끌어올려. 되게 귀여운 목소리로 되게 좀 날카로운 플로우들을 뱉는 게 난 인상적인 것 같아. 밀리 랩 들어볼 때마다. 이거 뭘 먹는 거였어요? 저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멋있다. 진짜 대단한 무대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6분, 7분 가까이 되는 무대를 코첼라에서 지배해버렸어. 그것도 코첼라예요. 이게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코첼라는 진짜 대단한 음악 페스티벌이라서 이게 결국은 아마 이 공연을 이후로 밀리의 이름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것도 더 좋은 거겠지만 좀 이런 강렬한 퍼포먼스가 아마 많이 회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뭐 미로미로나 썹당이나 이렇게 좀 히트곡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데 확실히 기존의 밀리가 보여주던 퍼포먼스와 코첼라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느낌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곡이라도 달라요. 게다가 주눅들지 않고 그냥 뭐 자신감 있게 마치 뭐 여기가 내 놀이터인 것 마냥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천상 연예인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1이 돌아온 만큼이나 밀리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었는데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마 밀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밀리가 ADA 라이징과도 많은 협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ADA 라이징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막 좀 월드와이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 미친 공연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